이번에는 지난달 임명된 대통령 특보들 가운데 왕특보로 불리는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입니다. 이명재 특보는 대검 중수부 이과장 시절인 1989년 전남 신안군 아패도 일대 임야를 샀습니다. 당시 신안군에서는 연륙교 건설 등 지역개발 호재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더구나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이 특보는 현재 가보지도 않고 땅을 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역개발 호재도 몰랐고 투기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아패읍. 대표적인 섬투기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안군 일대 섬투기 열풍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88년도 뭐 그때쯤에 뭐 현장 보지도 않고 그냥 도면만 보고 사신 분도 많고요. 이쪽 신안 쪽 처음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지역부동산에서 거래를 많이 시켰죠. 순전히 그 판매 목적으로 여기가 앞으로 그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지금 뭐 2, 3만 원 하든지 한 2, 30만 원 한다. 이런 투기 열풍이 불던 1989년 12월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는 신안군 가룡리 일대 임야 17,000여 제곱미터를 본인 명의로 사들입니다. 당시 그는 대검 중수부 이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이곳 임야를 사들였던 1980년대 후반 신안군에는 연륙교 건설 등 지역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린 것입니다. 40년째 아패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당시 투기 열풍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와서 땅도 좀 보고 이랬어요? 뭐 그냥 보지도 않고 서울에서 그냥 지적도 놓고 앉아서 산 놈도 많고 산 사람도 있고 밭도 산 사람도 있고 전도 산 사람도 있고 현재 신안군 일대 땅의 50% 정도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해안 지역은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한때 투기 붐이 일었던 곳입니다. 또 이순재 의원은 전라남도 신안면에 임야 9,000여평이 있으며 1993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 이순재 민자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특이 의혹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사들인 때가 1988년. 이명재 특보가 땅을 매입한 시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투기 열풍이 심해지자 섬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검찰이 나섰습니다. 1991년 검찰은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 4,700여 명을 적발했고 같은 해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섬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같은 해 토지 불법 거래 특별관리구역, 1995년에는 투기 우려지역, 2005년에는 외지인의 땅 매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명재 특보는 19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 땅값을 1,286만 7천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4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땅값은 훌쩍 뛰면서 90년대 후반에는 3.3제곱미터에 1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5천은 최고 가격이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만 원도 부동산이면 엄청 겁나게 그때 당시에는 주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 뭐 5만 원, 10만 원. 현재는 투기 열풍이 잦아들면서 3.3제곱미터당 2, 3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취재팀은 이명재 특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았습니다.
김영재 특보님이 좀 될 수 있어요? 특보님은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바깥에 사무실에 수소문 끝에 이명재 특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명재 특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신안군에 개발 호재가 있는 사실도 몰랐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투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젊은 시절에 이게 예,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닷가라 좋다고 그냥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이 산 건데 퇴직 후에 조그만 절집이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왕특보 대접을 받는 이명재 특보. 그는 검사 시절 오공비리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당대 최고 검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